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가 오는 5일 개장 1주년을 맞습니다. 이승규 레고랜드 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세계 10번째 레고랜드이자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점에서 인지도와 주목도는 확보했다면서 지난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한국 고객들에 맞춰 시설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더 좋은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어린이날 개장한 레고랜드는 올해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며 만족도 제고에 나섭니다. 레고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하고 50여 개의 대형 그늘막과 부지 내 9천여 제곱미터의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픈합니다. 또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춘천 지역축제와도 협업합니다. 이승규 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지역 상생을 통해 춘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